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일염. 소금이죠, 소금. 지금 작년에 한 자루를 먹이고 올해 또한 자루를 갖다 놨고요. 지금이 아마 가장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로 한게 바로 이 천일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 습이죠. 습기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천일염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녹아서, 아유, 목이 돼. 이 주위로 벌이 앉아서 이 염분을 빨아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호수가 와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꾸준히 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냥 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챙이들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도깨구리들이 여기서 지금 산란해서 올챙이들이 살더라고요. 이 물은 제가 잠가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리는데 꾸준히 마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곤충들도 와서 물을 먹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천일염을 둡니다. 천일염을 두면 이놈은 집에도 안 가고 뭐 하는지 모르고 이쪽으로 벌들이 모여서, 저 천일염이 들어있는 물을 빨아갑니다. 벌 봐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벌이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 소문, 두 번째 소문. 두 번째 소문에도 이제 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이 왕안이 들었는데. 지금 왕들이 이 층에서 넣어놨는데요. 한 100마리 정도 지금 끊어냈습니다. 벌들이 끊어냈다는 얘기죠. 내금하고, 여왕을 이제 옮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또 잘못하면 왕들 다 없어지는 거죠. 이번 소문은 이제 조금씩 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 소문에 대부분 구자가 쓰이죠. 구자. 구왕 그 말이죠. 예, 구왕이 있는 자리는 이렇게 벌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구왕이 있는 자리고. 아니구나. 여기도 구왕이라고 적혀 있네요. 구왕이 있는 자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번 소문에 벌이 뭉쳐 있으니까 여기는 X라고 되어 있습니다. X라고 되어 있는데 벌이 엄청납니다. 그 전에 봉충에 있던 놈들이 다 태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놈들은 저쪽 놈이 이쪽으로 넘어왔나? 허허이 참. 구황이 들어 있는데 여기도. 구황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구황이 들어있다는 얘긴데 저쪽 놈이 이쪽으로 살살 넘어오는지. 대체적으로 지금 두 번째 여긴 천여왕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왕대에서 천여왕이 태어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이번 소문에도 벌들이 그냥 웬만큼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왕이 절대적이겠죠? 절대적으로 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야네들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하나로 합쳐진 건지 원래는 저쪽에 1번 소문이 여기가 벌이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2번 소문에 벌이 엄청납니다. 여기도 구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구왕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X자네요. X자에는 여왕이 없다는 얘기인데 천여왕이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대체적으로 벌이 다 이래요. 지금 이건 앞에 정면 소문하고 첫 번째 소문하고 같이 열어놨는데 꿀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꿀도 확인해야 되는데.
아유, 이걸, 아유, 이거는 일본 통하고, 일본 소문하고, 일본 소문하고, 얘네들은 뭐, 하나인가 봐요, 하나. 참나 환장한데, 밑으로 이렇게 갖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구황이 되어 있고, 구황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X자고.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아, 이왕 100%안 받아버리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저기서 아이고 요놈들은 앞에서 1번하고 2번 소문에 이렇게 섞여 있고 여기 정면 소문에는 볼바닥에 그냥 난립니다. 내일 모레 또비 온다고 하는데 아 이게 또 걱정이네. 뭐 이렇습니다. 뭐, 제가 장수 농약사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벌도 못 키우는 것이 핑계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장수 농약사과를 피해서 군산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벌이. 지금 뭐 벌도 못 키우는 것이 말 많다고 그러지는 않네요. 지금은 오히려 벌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3, 4, 5년짜들이 저한테, 3, 4년, 5년, 5년, 이제 벌에 대해서 조금 알까 하는 것들이 저한테 헛소리 찍찍하는 게 그게 재미 들렸는가 봐요. 장수 농약사과도 지금 벌 키우는 놈처럼 헛소리 찍찍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태가 나요, 딱.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문좀 열어줘야, 이놈들도. 이번 주 중에는 이제 얘네들 신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산란이 나갔는가 확인해야 되고요. 요번 주에는 예, 여왕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비 오는 날 확인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막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아, 요거 왕대라고 적혔는데, 인자 까부적거리고 한 마리씩 인자 나오네요. 요거는 아직도 안 나오고. 얘네들 배고파서 안 죽었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요놈들한테 밥을 안 넣어줬거든요. 밥을 넣어줘야 되는데, 밥장 안 넣어주고, 설탕물도 안 주고. 요 안에 꿀도 지금 수거를 안한 상태입니다. 대박불통에 꿀도 수거를 안 했고. 그래서 꿀도 수거를 해야 되고, 꿀을 수거하게 되면, 밥을 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얼마나 꿀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이게 소비를 넣어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벌을 낮에 볼 수가 없으니까. 아, 뭐 벌에 대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벌 보여드리는 건. 벌은 그러잖아요. 가만 놔둬도 잘 커요. 장수 농약사과만 아니면 진짜 벌잘 큽니다. 뭐 벌에 대한 거는 뭐, 제 실력과 관계없이 장수 농약사과만 없으면 엄청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양아치 농법을 쓴 이것들 때문에 벌이 죽어나가는 거죠. 자, 오늘은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미네랄입니다.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네랄. 그러나 그 미네랄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천일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첫째가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게 미네랄이죠. 미네랄을 다량으로 갖고 있는데 이 미네랄이 우리 심장을 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식혀준다? 시원하게 해준다? 뭐 이런 의미예요.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요 미네랄이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땀과 함께 미네랄이 다량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와버려요. 그래서 과하게 노동하는 사람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이 시즌이죠. 날이 굉장히 뜨겁고 밭일을 하면서 소금 섭취를 안 하는 사람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쥐약이죠. 근데 이 미네랄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에
그늘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것도 심장하고 똑같은 역할이죠. 심장은 우리가 숨을 쉬고 혈액을 운반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죠. 심장이. 근데 계속해서 혈액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심장이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 자체가 열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유, 너무 날파리들. 심장 자체가 열을 받으면 안 되고, 심장 속에 있는 혈액은 따뜻해야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내 심장이 따뜻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시원해야 합니다. 심장은 시원해야 하고, 시원해야만 심장 속에 들어있는 혈액, 따뜻한 혈액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자체는 시원해야 돼요. 근데 그 심장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띰박질을 하죠. 펌핑을 한다 이 얘기죠. 그 원천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만일 땀을 많이 흘리면서 땀을 무조건 많이 흘리면 미네랄이 다량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네랄 섭취를 안 해주면 심장 자체가 늘어져 버립니다. 늘어져서 결국은 심장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름에는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린다면 집에서 뭐 반찬도 약간 짭짤하게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근육이 단단합니다. 우리 근육은 활동을 하면서 근육이 단단하기도 하고 또는 연해지기도 하죠. 힘을 쓸 때는 단단해지고 힘을 안쓸 때는 이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연해집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육이 단단하다, 잘 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여름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들은 어떨까요? 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동식물은 다이 염분이 필요합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곤충, 식물까지도 이 염분이 필요합니다. 미네랄은 필수라는 얘기죠. 근데 벌들은 이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35도를 꾸준히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습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35도를 꾸준히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벌들은 탈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벌들은 열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물을 가져가서 소비에 바릅니다. 소비에 발라서 그 물을 날갯짓으로 해서 말리면서 열을 소모시킵니다. 우리 인간도 몸속에 열이 과다하게 날 때는 땀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배출되면서 그 땀에 열이 섞여져 나오는 거죠. 벌들도 그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벌들한테 미네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냥 뭐너 잘났네, 나 잘났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보자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미네랄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벌들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일도 과도하게 안 하는데 왜 수명이 짧아질까요? 인간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까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평균적으로 벌들의 수명은 여름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굉장히 길죠. 꿀을 채취할 때는 수명이 45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최고가 45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그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벌들도 새끼 육아를 하기 위해서 35도를 꾸준히 유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덥게 되면 얘네들도 물을 필요로 하고 그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아마 이것 때문에 벌들의 수명이 여름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봉장 주변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데 있다면 젖은 흙 위에다가 소금을 올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이 다량으로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네댓 마리씩은 꼭 항상 와서 여기서 이 염분 밑에 있는 물을 채취해 간다는 거. 미네랄은 소금은
우리 인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벌들한테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식물들도 이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